지금도 노회찬이 리더였다고 생각해요. 좀 큰 형 같기도 하고 우리 같이 놀던 애들 중에서는 뭔가 좀 묵직하고 우리를 좀 이끄는 형 같은 그런 지위였었습니다. 공부보다는 뭔가 좀 딴짓하면서 좀 이렇게 반항적이고 그때 당시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아무래도 고등학생이지만 뭔가 사회에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그룹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귀 있는 자 들으라라고 하는 그 유신 반대 문건도 노회찬과 정광필 친구가 아마 공동 작업을 해서 썼는 것 같은데 저를 이제 데려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철필과 철판을 구해서 이제 등사판 만들기 전에 그걸 썼죠. 그때 당시에 뿌릴 때도 담을 타넘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새 학교, 새 교사를 다 이만큼 이제 그 등사된 귀 있는 자들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뿌렸죠. 갑자기 12월 1일인가 우리 한 달 가까이 일찍 방학을 한 때가 있었어요. 전 고등학교가. 근데 이제 그때 저희들이 한 게 한 11월, 10월쯤인가, 10월, 그때 이제 유인물을 뿌렸으니까, 아마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확산되어 가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전국에서 판단했겠죠. 그래서 아마도 갑작스럽게 방학을 할 때 저희들은 정말 울분을 삼켰죠. 정말 문제, 나라가 문제다, 정말. 이렇게 갑자기 비밀스럽게 한 달이나 넘게 우리 학습권을 강탈해 가다니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성토를 하고 분노를 하는 그 노회찬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. 부산 사투리가 아주 심했는데 경상도 사투리 하는 애들은 저렇게 말 다 잘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 사투리 말로 사람을 아주 웃기고 아주 그 해학적으로 하는 데는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. 좀 의젓하고 이렇게 점잖고 과묵하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예. 설명하게 된 것들이 주어지면 그때는 아주 그 용의주도하게 말을 잘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그 지금 우리 야당 대표하는 황교안에게도 한번 노회찬이, 회찬이가 수배된 거냐, 아니냐,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 제 기억에 황교안이 정확한 답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느낌으로는 보면 그 얘기는 아니다라고 한 건 아니니까. 그러면 수배됐구나. 그러면 이제 튀어야죠. 뭐 짐이 별로 많지도 않아요. 야,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할 정도로 그냥 아주 단촐한 짐이었고요. 정의로움.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데 일단 잡히면 일단 불편하니까 아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만들지 이 자식들이 뭐 이러면서 뭐 도망 다닐 때도 항상 웃고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. 외찬이가 떠나기 뭐 한 몇 달 전이에요. 그때 저희들 이렇게 모였어요. 인사동 그 어떤 밥집에서 이렇게 저녁 때 모였는데 이만큼은 가져왔어요. 거기에 보면 고등학교 때 우리 뭐 문예집 반에서 한 문예집 한 40년이 넘은 그 아주 오래된 그 종이들이죠. 저희들한테 하나씩 액자까지 만들어서 표고까지 해서 이렇게 또 하나씩 하나씩 줬는데 저는 정말
도망 다닐 때 내가 이렇게 짐 몇 번 해준 기억으로는, 야, 어떻게 그 전, 이 조그만 짐 속에 자기가 가장 귀중하고 자기가 꼭 필요한 요 한 두 박스의 짐 속에 저게 들어있었구나라는 생각하니까 정말, 아, 야, 좀 보통이 아니다. 그런 생각이 지금 내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할 때는 꼭 무슨 한 20년 국회의원 한 사람 같아요. 노회찬이 그냥 그치 뭐 그 저렇게 소수당에서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와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폭이 넓고 그 수용력이 넓고 예, 그런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 아주 힘겨운 저항을,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, 그러나 그렇게 괴롭다는 표정, 힘들다는 표정 하나 없이 항상 그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웃음으로 선사하고 해악으로 선물하는 이제 그런 부담까지 지고 있었던 노회찬이 정말 이런 정말 세력의 세력 속에 무너진 정의의 혹단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내가 죽으면 아, 저 노래가 그 노래구나. 그러니까 그때 소영이가 작곡했다는 걸 난 여기서 이제 들었어요. 근데 그때 우리들한테 그 얼핏 얘기하면서 들려준 적이 있어요. 들려준 적이 있는데 그게 그 노래였구나. 그런 거였죠. 근데 그때도 노래를 잘 못 부르고 막 사투리가 섞여가지고 그렇게 귀담아 들을 만한 명곡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. 근데 그 노래를 이제 딴 사람이 멋있게 부르니까 정말 좋던데요. 죽어서도 살아서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서른해